안녕하세요. 한글쌤입니다. 우리가 글씨를 쓸때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내일 배요? 내일 배요처럼 오에 배요라고 써야 될지, 오이 배요라고 써야 될지. 오늘 한글쌤과 함께 알아볼게요. 배요인지, 오이 배요인지. 헷갈리는데요. 이와 비슷한 예가 또 있죠. 돼요. 오에 돼요인지, 오이 돼요인지. 자,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려면 다가 붙은 형태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자, 배요는 되다, 돼요는 되다. 다가 붙은 형태를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다른 단어를 한번 들어볼게요. 먹다. 여기에 요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먹, 어, 요가 되죠. 어요가 붙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되다, 되다에 어요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어요, 되어요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되어랑 되어 두 음절이었던 것이 되, 되로 줄여서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요가 붙는 경우에는 줄였을 때 돼가 된다는 거. 배요가 아니고, 돼요가 아니고, 이거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를 떠올리셔서 거기에 요를 붙여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와 비슷한 예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햇볕을 쬐다, 바람을 쐬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햇볕을 쬐고, 바람을 쐬고, 햇볕 좀 쬐라. 자, 이거는 쬐어라로도 쓸 수가 있겠죠. 바람을 쐬었더니, 이거는 바람을 쐬더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아, 헷갈린다.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하다를 떠올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하다를 보시면요. 하다는 고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그 다음에 어가 붙었을 때는 우리가 떠올리기 쉽게 어휘를 해볼게요. 그럴 때는 하여요라고도 하지만 대부분 해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하와 해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다는 해요를 뭐 하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다를 쓰는 경우에는 되나 되를 넣으시고요. 해를 쓰는 데에는 오에 되나 오에 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배요 어떻게 될까요? 배요일까요? 배요일까요? 자, 하다를 넣어보세요. 요니까 하다를 넣어서 하요 되나요? 안 됩니다. 해요 되나요? 네, 되네요. 해가 쓰였으니까 배요가 맞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되다나 배다나 하다나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규칙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되로 바뀌고, 배로 바뀌고, 해로 바뀌는 거를 어떤 규칙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꽃이 피어, 이게 꽃이 펴. 이런 거는 우리가 규칙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규칙화가 어렵기 때문에 두개다 그냥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돼, 배, 하. 뒤에 자음이 올 때는 이대로 쓰고, 어요가 올 때는 돼, 배, 해. 자, 유용한 거는 하다 해다 틀리지 않으니까 해가 오는 곳에는 오에 되나 오에 배가 온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요인지 오이 배요인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